母ちゃん家トイレ。やっぱ美味しそう。あ、진짜맛있다。あ、また여기서먹었다。난저기쭉가서비빔밥먹었어。아뭐안에못들어가나여기안에들어가고싶어ここで馬を降りるところ。すごい豪華な浜辺。すごいね。なるほど。この、城郭の広さが 3.2km ですね。この広さ中、競技場の中はこんな感じになっています。競技場の説明、英語ですね。들어가지마세요これは、あの、トンジュ、トンジュサゴ、シコですね。
朝鮮王朝実録を保管したところです。5箇所あったところのうちの1つがチョンジュのここになりますね。その後4箇所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273 페이지 그리고 예종실록. 와, すごいね. 세종실록. 와, 너무 크다. 단종실록 있어. 단종실록이야.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문종실록도 있네. 와, 세종실록. 엄청 크다. 미호사. 예? 25번에 철종까지 25번의 실록이 있는 거야. 야, 그, 이때부터. 그건 아는데 대단하잖아. 이렇게 실, 그 실물. 이거 실물 아니야? 응. 원본은 저 박물관에 다 있잖아. 어느 박물관? 오진 여기 있겠지. 오진 박물관. 저기. 오진 박물관에서 물어보니까 여기 아니고 서울에 있다는데? 그럼 서울에 있네. 이거 가짜야. 그래서 서울에 어디에 있는지가. 진짜 대단하네. 원래 크기가
그치? 아,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너무 좋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이게 공부가 중요한데 몸이 힘들어요. 몸이. 맞아. 잠도 많이 많이 못 자요. 몸이 힘들고. 목이 힘들어. 한번 떠들이고. 다 올라와 전화한다. 아, 오래간만에 오네. 오, 몇 점 많이 너무 예뻐. 신도 가려다 체력이 신도이나 와 어목대 왔습니다. 아 신도이 가려다 야이크 すごいね。 와, 무겁게 대단하다. 이게 동영상 편집해야 돼요. 문으로 보는 거 확실히. 너무 예뻐. 아, 유래를 진짜 기래. 오, 기래. 야, 화장실 가고 싶다.
I'm not renovating. I'm not painting. I'm not renovating. I'm not a builder. Write a check. No problem. And you get it done. Okay, so I don't want to hear about you grinding. 아, 진짜. 흔들려. 아이고. I don't know how to zip it. You don't know how to do it. 와, 예쁘다. 아유, 뭐야? About building something like this on the back. 아, 위험했어요. 어이구. 아, 여기로 오는 거구나. 에이, 너무 예쁘다, 여기. 아, 여기가 또 거기보다 낫다고 자꾸 장사하는 게 더울 것 같아요. 여기는 뭐가 좀 이상하다. 여기 위에서 색깔이. 아, 향교니까. 어이쇼, 어우,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낮아. 아이고, 低いです. 頭 落ちちゃうよ, 背高い人. 아이고야. 여기 階段 가る. 위에 上がれ. 오, 위에 上がれるようになってますね. 대선전. 와, 예쁘다.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350년 5.5m. 너무 좋아. 버스대. 지금 350명. 냄새. 멜론단은 저기 있다. 와, 크다, 여기는. 어, 진짜 예뻐. 오, 화장실 가고 싶어. 어, 난다, 그래. 와, 이거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뭔데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참 대단해, 여기. 예뻐. 머리 조심. 頭に 気をつけて. 一瞬 大吉. ここからも 出れる. ここから出ようかな. これは何? ここから出てみるか. ここから出よう。
기레야나. 태양교 예쁘다. 와, 향기 괜찮다. 너무 예뻐. 여기는 뭐야? 여기 좀 와, 뭐지 여기?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니? 막아 있어. 한옥이 많이 헐었어. 표차비 같대. 네, 곳곳에 섰던다. 아, 구름이. 어디서? 어디서 보여요? 여기 앞에서, 만화로. 어. 여기 뭐야? 한국과 일본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그 관련성 같은 거? 아니요, 아니요. 좀 보면 비슷하잖아요, 다니면. 네. 근데 그 차이점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뭐가 다른 거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게 일본 문화에서 일본 문화를 겪는 게 굉장히 짧잖아요. 무슨 한편 여행 잠시 갔다 오니까. 어. 근데 일본에 많이 산 한국 사람 아니면 한국에 많이 산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봐.